안녕하세요. 저희 방을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네요. 핫토텍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주세요. 헬로. 와,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처음이다. 여긴 진짜 제 방이고요. 제 방에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패킹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지금 그냥 최근에 썼던 파우치들인데요. 파우치로 다 나눠놔요.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거를 좋아해서 그때그때 뭘 갖고 가는 거에 따라서 양이 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. 파우치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? 제 화장품 여기에다 한 칸으로 채워서 이렇게 넣고요. 샴푸, 린스랑 트리트먼트를 좀 개인적으로 챙겨 다녀요. 물론 제 컨디션에 맞춰서 뭐 컬러 샴푸가 됐던 비타민 샴푸가 됐던 두피 샴푸가 됐던 맞춰서 갖고 가는데 햇빛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컬러를 좀 보호하는 컬러 앤 비타민 샴푸 이런 걸 들고 다닙니다. 알로에도 종류별로. 이건 저녁에 바르는 오버나이트 헤어 리페어 세럼. 헤어 오일 두 파우치. 왜 재채기 하지? Bless me. 한쪽은 제품. 바로바로 편하게 하나 입어도 예쁜 그런 원피스를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. 심지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를 해서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누가 보면 스카프일 줄 알 것 같아요. 바지는요, 많이 덥기 때문에 핫팬츠를 색깔 청하나 하얀색 하나 숏탑 벌써 바지 3개? 결국에는 저런 원피스 아니면 베이직한 거 입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. 블랙 티셔츠나 하얀 티셔츠나 치안고 이거 작년에 유나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. Black and sequin. 트렌드 비키니도 워낙 좀 잘 입고 있어요. Hot white, black sequin or one piece. 하나 입고 마르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말려놓고 있는 동안 새로운 걸 또 입고 그렇습니다. 저는 포멀할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복을 위에다 입어도 멋스러운 이런 데님 셔츠나 화이트 셔츠 또는 화이트 원피스를 자주 챙겨가는 편이에요. 여름 라이트한 셔츠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. 저 이거 신상인데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. New Willy Wonka, Willy Wonka, the famous chocolatier. Willy Wonka, Willy Wonka, everybody give a cheer. 나나나나나. 지금 저녁이에요. 빨리 가고 싶다 나도 휴양지로. 왜냐? 부담스럽지 않고 더러워져도 상관없고 빨리 빠를 수 있는 많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가방을 갖고 다녀서 그리고 부피가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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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꼭 체크하는 부분들은 액세서리입니다. 이런 것도 있고요. 안경은 꼭 필수. 얼마 전에 코스타브에 갔었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죠. 베케이션. 신발은 무조건 이런 지퍼백에다 넣어서 마지막에다가 놓는 편이기 때문에 지퍼백. 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 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좀 꼼꼼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위에다 신발 패킹 하나 하고 끝. 베케이션.
패킹 팁. 아니면 티파니는 어떤 걸 갖고 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티파니 방도 진짜 공개됐습니다. 물론 바닥이랑 이런 것밖에 안 보였지만 그래도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Back to the studio.